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맛있게 생긴 포도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할 겁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포도를 전자레인지 안에다 넣고 돌렸을 때 포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었어요. 따뜻한 포도 껍질이 벗겨지려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실험을 일단 하기 전에 따라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따라했다가는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바로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도알 하나를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는데 중요한 거는 끝에 살짝 달랑달랑 할 정도로 잘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딱 이렇게 잘라야 돼요.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아까 자른 이 포도를 전자레인지 가운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컵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닫고 파워는 제일 높은 걸로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워요. 집이어서 집에서는 진짜 괜히 뭔가 좀 이상한 짓만 하면 좀 무섭단 말이야. 해보겠습니다. 3, 2, 1. 오! 뭐야 여러분? 불? 오! 와씨, 뭐야 이거?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씨, 탄 냄새. 돌리자마자 스파크가 팍팍팍팍 튀면서 포도가 녹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새로 포도를 잘라왔습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와. 우와. 방금 불꽃 일어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와씨, 무서운데?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원룸이라서 소리 크게 못 내는 점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와, 보시면 여러분, 탔어요. 아예 탔고, 뒤져볼게요. 아, 뜨거. 포도와 포도가 맞닿았던 그 부분만 일단 좀 검은색으로 탔어요. 여기가 검은색, 여기도 검은색. 제가 방금 진행한 실험에서는 전자레인지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 몇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봤던 그 불꽃이 지금 공기 중에 잠재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불이라면 저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불가능할 텐데 저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Where's the plasma? Whoa! There's the plasma. 네, 그 스파크는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뭔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보통 기체 다음 상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체의 온도가 약 2000도쯤 올라가면 기체 분자가 쪼개져 원자 상태가 되고 약 3000도에서는 원자에서 전자가 떼어져 나가 이온화가 됩니다. 이런 상태의 가스를 플라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보통 굉장히 높은 열 또는 굉장히 강한 전기장에 의해 발생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번개 그리고 태양 등이 있죠. 사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플라즈마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뭐 어떻게 전자레인지에 포도를 돌렸더니 플라즈마가 나온 거지? 호기심을 가지며 연구를 시작했죠. 도대체 어떻게 포도에서 플라즈마가 생긴 걸까요? 수년 전부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달 전 캐나다 트렌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와 콘코디아 물리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낸 논문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의 파장 길이는 12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기 중에서 파장의 길이로 물체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포도알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도 안에서 마이크로파의 파장은
1.2cm 정도로 약 10배 가까이 짧아집니다. 근데 포도알 크기 또한 1.2cm 정도로 마이크로파의 파장 길이와 포도알의 크기가 거의 같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이크로파가 포도알에 갇히게 되면서 포도알의 중심으로 마이크로파가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마이크로파가 왜 포도알 안에 갇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If you take a single grape and place it inside the microwave, don't cut it in half, what you find is that the microwaves actually become trapped inside the grape. And that's because of its high refractive index and its size. 어쨌든 연구팀은 증폭된 에너지로 인해 물 분자 등이 이온화되고 이들이 사방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 내부 기체와 만나 부딪히면서 플라즈마가 생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실험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논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이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